보시는 대로 양파를 썰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 양파로 떡볶이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그럼 시작합니다. 양파 20kg짜리 한 망을 득템하게 되었는데요. 이걸 꺼내서 아니 이건 제가 짧은 게 아니라 차각인 거예요. 우선 가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떡볶이 만드는 남자입니다.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희 채널을 구독하신 분이 벌써 300분이 넘으셨어요. 앞으로도 떡볶이에 대한 정보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잘 찍어서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일단은 이 양파들의 껍질을 벗겨내도록 할게요. 날씨도 더운데 양파가 매워 눈물도 나고 땀도 나서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. 다시 양파를 까기 시작했지만 눈 매운 건 똑같네. 양파 껍질을 전부 벗겨냈습니다. 저는 이 양파를 카라멜라이징한 후 떡볶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카라멜라이징이 뭐냐고요? 양파를 얇게 썰어서 약한 불로 오랫동안 볶아내면 양파의 수분기가 빠지면서 카라멜색처럼 어둡게 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. 카레를 만들 때 카라멜라이징이 된 양파를 쓰면 카레 본연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고 감칠맛을 높여주는데요. 하지만 이 카라멜라이징이라는 게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집에서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오늘 제가 카레가 아닌 떡볶이에 사용하면 과연 얼마나 맛있을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. 탈 수도 있으니 식용유를 둘러주고 양파를 볶겠습니다. 양이 많습니다. 양파 10개 정도 되는 양이에요. 이 많은 양파가 나중에는 어떻게 변할지 꼭 지켜봐주세요. 볶은 지 30분 정도가 지났어요. 양파가 흐물흐물해지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? 이제 볶은 지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. 약간 갈색으로 변해가는 게 보이시죠? 이건 양파의 수분이 많이 빠졌다는 증거예요.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. 양파는 준비가 됐고요. 바로 간장으로 밑간을 하겠습니다. 전에 카레를 만들었을 때 카라멜라이징된 양파의 맛을 제대로 본 적이 있어서 설탕이나 미원 같은 조미료는 넣지 않겠습니다. 떡볶이 색깔을 내기 위해선 고춧가루는 꼭 들어가야 하고요. 고추장을 넣으려다가 양파도 꾸덕하게 볶아진 상태라 넣지 않겠습니다. 여기에 밀떡을 넣고 물을 넣은 다음 졸여주면 오늘의 떡볶이가 완성되는 거죠. 이렇게 떡볶이가 완성되었습니다. 카레를 먹었을 때 그 놀라운 맛이 떡볶이에서도 느껴질 거라 기대되는데요. 먹음직스럽게 담아지진 않았지만 볶아진 양파의 향은 정말 가득가득합니다. 그럼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